찬스가 몇 페이지였지? 네, 저는 모니터 너무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밖으로 나가는 거 괜찮나요? 네, 지금 맞춰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CGV와 함께 진행하는 하연 상담소 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큐카드 가지고 제가 MC 겸 가수 겸 상담원 겸 뭐 다 할 예정이고 목 다 풀었고요. 다 풀었고 입도 다 풀었고 그래서 이제 잘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큰 박수와 환호로 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연 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인간 안식처 하연상입니다. 제 데뷔 5년 만에 정규 앨범이 발매되었어요. 오늘 제 앨범도 소개해드리고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느끼실 고민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하연 상담소 오픈해 볼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혼자라는 거는 네. 외롭기만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자유롭고 그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 앨범에 늘 말하는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한 어떤 후회나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돌아볼 추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너무 슬플 것 같고 돌아가고 싶은 추억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네,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오늘 여기 용산 CGV 신혜드 셰프에서 네, 어떤 토크 콘서트 같은 느낌의 공연을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또 팬분들하고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스케줄인데 너무 피곤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지금까지 하연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